10월 네. 대박나는 띠 네. 한번 여쭤보려 합니다. 10월에 대박나는 띠? 네. 안녕하세요. 1월 장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개면년에 10월에 대박나는 띠는 48살 용띠가 있고요. 56살 원숭이띠가 있고요. 64살 쥐띠가 있어요. 48살의 용띠는 여지껏까지 굴곡이 참 많았지만 우뚜건이 서 있는 띠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47의 기준으로 48에는 이분이 올라가는 부분에 점점 차츰차츰 잘 올라갈 거예요. 10월 달에 비춰지는 이분의 48의 용은 멋진 용이 될 것입니다. 56의 원숭이 띠는 왜 좋으냐? 원숭이 띠들이 원래 팔자를 보면은 좀 드세다는 말이 많아요. 근데 56의 원숭이 해운년을 맞은 10월 달은 다른 팔자보다는 굉장히 좋게 비춰집니다. 10월에 대박나는 띠 그러면 56의 원숭이를 찝을 수가 있어요. 56의 원숭이는 여지껏까지 그물 속에 갇혀 있다가 그 그물을 다 뜯어내고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 격이다 그래요. 그러면 대박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승산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56의 원숭이는 10월 달을 기대해도 나쁘지 않다. 64의 쥐띠는 여지껏까지 올해 개면년을 비춰본다고 보면 운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10월 달에 대박이 나는 띠를 지금 우리 피디님이 물어보시는 결과 네. 수는 좋지는 않지만 쥐띠가 64살의 쥐띠가 10월에는 좋은 기운을 함께 몰고 올 것이다. 두꺼비의 기운이다 그래요. 문서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대문서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11월, 12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올해 개면년에 안 좋았던 부분에 9월달까지 기준을 딱 끊어놓고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이분은 이제 차고 넘어갈 거예요. 쥐띠가. 예, 64살의 쥐띠가. 10월에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는 띠는 48살, 56살, 64살 새 띠 중에 56살 원숭이가 그물을 뚫고 나왔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56 원숭이가 10월에는 대박나는 띠 거기에 조금 플러스해서 쥐띠 64살의 쥐띠 여기도 뚫고 나가는 기운 이렇게 비춰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10월 대박나는 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았는데요. 네네네. 용띠, 네. 그리고 쥐띠, 네. 원숭이띠. 네, 네. 그래서 원숭이띠가 네. 10월에 가장 좋다. 네. 라는 걸 들었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